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ive me, give me some. Get it.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런 걸 해보려고 해요. 뭐 신스 이펙터를 통해서 하거나 샘플링을 통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이 곡은 리얼 베이스로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한데 그것을 위해서 좀 최적의 줄이나 뭐 어떤 세팅을 고려해보자면 프레시한 베이스면 좋을 것 같고요. 줄도 프레다운드로 걸면 별도 이펙팅이 없고 이와 같이 비슷한 사운드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신스 파트로 이제 사인파가 좀 낮게 깔리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저도 C4를 써서 또 똑같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건 여러분들도 그 가능성을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톤 커튼만 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중간에 그 돌리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막 볼륨 노브도로 이런 자잘한 실수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카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 곡을 똑같은 프레즈 따라 한다 여기까지도 멈추지 말고 그 곡에 가지고 있는 그루브나 그 톤 컬러까지 따라간다 여기까지 가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우리 둘이 So good.